여러분 반갑습니다. 왓츠리딩 영어 독해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있는 하영쌤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공부하실 지문은요. Chapter 3의 첫 번째 지문인 Fears Around Us 라는 지문입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첫 번째 단어부터 따라 읽어주세요. Million, million. 우리 million이라는 단어는요. 100만의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millions of 라는 표현을 여러분들 지문 속에서 보실 건데요. million에 s가 붙어 있네요. 합쳐서 수백만의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에요. interesting, interesting. interesting 하면 흥미로운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need, need. need 하면 필요하다, 필요로 한다 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과거는 needed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deep, deep. deep 하면 깊은, 깊숙이 들어간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engine, engine. 말 그대로 엔진, 동력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through, through. 우리 through는요, 뭐뭐를 통해서, 뭐뭐를 통하여 라는 뜻을 가진 단어고요. far away, far away 하면 멀리 떨어진 이란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면 본문 아래로 넘어가셔서 다른 중요 표현들도 한번 같이 익혀볼게요. 넘어가 볼까요? 50페이지 첫 번째 단어입니다. fear, fear. 우리 fear 하면 열렬을 뜻하는 단어예요. round, round. 우리 round라는 단어는요, 주변에 주의해란 뜻도 있지만 숫자 앞에서는 약, 대략이란 뜻으로도 쓰이는 표현이에요. coal, coal. 우리 coal 하면요, 석탄을 뜻하는 단어고요. oil, oil. oil은 석유를 뜻하는 단어예요. natural gas, natural gas. natural gas는 천연가스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number, number. 숫자라는 뜻을 가진 단어죠. percent, percent. 퍼센트를 뜻하는 표현입니다. about, about. 우리 about 하면 뭐뭐에 관하여, 대하여란 뜻도 있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숫자 앞에서 약, 대략이란 뜻으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었어요. around랑 비슷하게요. electricity, electricity. 전기란 뜻을 가진 표현이고요. refrigerator, refrigerator. 냉장고를 우리 영어로 refrigerator이라고 합니다. work, work. 우리 work는요, 기계한테 work란 단어가 사용이 되면 작동하다란 뜻이 됩니다. hole, hole. 우리 hole 하면 구멍을 뜻하는 단어가 되고요. earth, earth. 우리 earth 하면 땅 또는 지구를 뜻하는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is turned into, is turned into 또는 are turned into. 이 표현은요, 뭐뭐가 되다, 뭐뭐로 변하다, 바뀐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됩니다. more and more, more and more. more and more 하면요, 점점 더 많은을 뜻하는 표현이에요. pipe, pipe. 우리 pipe는요, 말 그대로 pipe 또는 관을 뜻하는 표현이 될 것 같고요. bamboo, bamboo. 우리 bamboo 하면 대나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still, still. still 하면 여전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본문으로 넘어가셔서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제목은요, Fears Around Us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Around는 뭐뭐의 주변에 란 뜻이었죠. 우리 주변에 Fears, 연료들. 이게 제목이 되겠네요. 내용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이에요. Coal, oil and natural gas are fossil fuels. 자, 석탄 나왔고요. 석유 나왔고요. 천연가스 나왔습니다. 이러한 것들은요, 어때요? 주어가 조금 기네요. 자, 주어가 이렇게까지가 주어가 되겠네요. 은는 이가가 여기 붙었죠.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들은 입니다. 뭐래요? fossil fuels. 우리 각주에 보시면 fossil fuel은 화석연료라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연료들은 뭐예요? 바로 화석연료들의 종류들이죠. The oldest ones. 자, the oldest라는 표현 쌤이 뜻 정리해 볼게요. D에다가 우리 EST가 붙었어요. 우리 더에다 EST가 합쳐지면 가장 뭐뭐한, 가장 뭐뭐하게 이런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래된,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가장 오래된 ones. ones는 우리 one은 하나인데 one에 s가 붙었죠? 우리 ones라는 표현은요, 앞에서 말했던 단어를 다시 말하기 번거로우니까 영어에서 쓰는 표현인데요. 앞에서 말했던 fossil fuels를 다시 표현하기 위해서 ones라는 표현을 사용을 한 거예요. 즉, 이 단어 ones는 fossil fuel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장 오래된 화석연료들은요,
can be 일 수 있다고 합니다. 얼만큼일 수 있대요? 400 million years old. 우리 million이라는 표현 어떤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100만이었어요. 100만에. 100만이 400만큼 있는 거니까 4억을 뜻하는 숫자인 거예요. 가장 오래된 화성연료는 몇 살일 수 있다고요? 4억 살일 수가 있대요. Here are some other interesting numbers about fossil fuels. Here are,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뭐가 있대요? Some other interesting numbers. 우리 interesting은 흥미로운, 재밌는 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다른 흥미로운 숫자들이 있대요. 어떤 숫자요? About fossil fuels. 화석 연료들에 관한 다른 흥미로운 숫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화석 연료에 관해서요. 자, 첫 번째부터 같이 살펴볼게요. Humans started using coal 2000 years ago. 인간들은요,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Using coal. 석탄을 뭐 하는 걸요?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ing라는 요 표현은 뭐뭐 하는 것, 뭐뭐 하기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서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언제요? 2000 years ago. 2000년 전부터 이제 석탄을 쓰기 시작했던 거예요. About 40% of the world's electricity. About이라는 표현, 뭐뭐에 대하여란 뜻도 있지만 숫자 앞에선 대략이란 뜻이라 그랬죠? 약, 대략. 40%인데요. 어떤 것의 40%요? 우리 오븐은 뭐뭐의란 뜻이었잖아요. 세계의 electricity, 전기의 40%, 대략 이만큼이요. 어떻대요? comes from coal. 석탄으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자, 우리 주어분이 조금 긴데요. 쌤이 기니까 잘 표시를 해볼게요. 세상의 전기의 약 대략 40% 정도가 어떻게 됐다고요? 석탄으로부터 왔습니다. How much coal do we use? 얼마나 많은 석탄을요? Do we use? 우리가 사용할까요? 자, 우리 얼만큼 많이 사용할까요? Your refrigerator needs. 여러분들의 냉장고는요? Needs. 뭐한대요? 필요하대요. 얼만큼이 필요한가요? 300 kg of coal. 300kg의 석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뭘 하려고요? To work for one year. 우리 to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기서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뜻으로 쓰였어요. 즉, work, 작동하기 위해서요. 작동하려면 300kg의 석탄이 필요하대요. 냉장고를 우리가 쓰려면 1년에 300kg의 석탄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는요. We get oil. 이번엔 석유에 관한 얘기를 해줄 건가 봐요. 우리는 석유를 얻어요. 뭘 하면서 얻어요? By making a deep hole in the earth. 자, deep이라는 표현은 아까 배웠던 표현이죠? 깊은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쌤이 알려주는 새로운 표현, by에다가 우리 ing라는 표현이 합쳐지면요. 한번 적어볼게요. 뭐뭐 하면서란 뜻이 돼요. 뭘 하면서 석유를 얻는데요? 깊은 구멍을 만들면서 석유를 얻어요. 어디 속에다가요? Into the earth. 땅 속에다가 깊은 구멍을 만들면서 석유를 파내죠. 그죠? About 85% of the oil is turned into fuels for engines. 약이라는 표현 또 나왔네요. 대략 약 85% 정도의 석유가요. 어떻게 된대요? Is turned into. 아까 봤던 표현이죠? 뭐뭐로 바뀐대요. 뭐로 바뀐대요? Fuels. 연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For engines. 어떤 것을 위한 연료요? 엔진, 동력이 우리 엔진이요. 자동차 같은 데 쓰이는 그 엔진, 그 동력을 위해서 85%의 석유가 이제 연료로 바뀌어진다고 합니다. We need, 우리는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More and more oil. 점점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해요. Blank, 문장과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이 나오겠죠? We make, 우리는 만들거든요. Millions of new cars. 우리 millions of라는 표현, 뜻 한번 다시 정리해볼까요? 수백만이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수백만에. 우리가 수백만 개의 새 자동차들을 만들거든요. Every year. 매년마다요. 그죠? Around 2000 years ago. 대략 2000년 전에는요. 우리 around라는 표현 제목에서는 뭐뭐 주변이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여기선 숫자 앞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약 대략이라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대략 2000년도 전에는요. 사람들은요. People made pipes. 사람들이 관을 만들었대요. 관들을요.
뭐로 만들었대요? From bamboo, 대나무를 가지고요. And used them, 그리고 그 관들을 사용했대요. To find natural gas, 뭘 하려고요? To find, 찾기 위해서요. 아까 봤던 표현이 또 나왔네요. 뭐뭐하기 위해서라고 쌤이 뜻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뭘 찾기 위해서요?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서 파이프들을 사용을 했던 거죠. We still get natural gas. 우리는요, 여전히 천연가스를 얻어요. 뭘 통해서요? Through pipes. 파이프, 관을 통해서요. 우리 through라는 표현,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파이프를 통해서 이제 천연가스를 캐내는 거죠. But from places. 하지만 어떤 장소들로부터요? Far away 한 장소로부터요. 우리 far away라는 표현 어떤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멀리 떨어진이란 뜻이었어요. 멀리 떨어진. 즉 파이프를 통해서 옛날이랑 마찬가지로 관으로 이제 천연가스를 캐긴 캐는데 멀리 점점 더 멀리 떨어진 이제 장소로부터 천연가스를 캐내는 거겠죠? A gas pipe under the sea. 자 파이프긴 파이프인데 under the sea 바다 아래에 있는 그런 관은요 can be 일 수 있어요. About 1200 kilometers long. 대략 1200km의 길이요. 다시 말하면 바닷속에 있는 관은 대략 1200m의 길이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신 내용이 맞는지 선생님이 한 번 더 체크해 보기 위해서 해석을 한 번씩 더 해볼 건데요. 문장 하나씩 내려오시면서 내용이 잘 되셨는지 한 번씩 더 점검해 보세요. Coal, oil, and natural gas are fossil fuels.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들은 화석연료입니다. The oldest ones can be 400 million years old. 가장 오래된 화석연료는요, 4억 살일 수 있어요. Here are some other interesting numbers about fossil fuels. 여기에 다른 흥미로운 숫자들이 있습니다. 화석연료에 관해서요. Humans started using coal 2000 years ago. 인간들은 2000년 전에 석탄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About 40% of the world's electricity comes from coal. 대략 세상의 전기의 40% 정도는요, 석탄으로부터 옵니다. How much coal do we use? 우리는 얼마나 많은 석탄을 사용할까요? Your refrigerator needs 300 kilograms of coal to work for one year. 여러분들의 냉장고는 300kg의 석탄이 필요합니다. 1년에 작동하기 위해서요. We get oil by making a deep hole into the earth. 우리는 땅 속에 깊은 구멍을 만들어내므로써 석유를 얻어요. About 85% of the oil is turned into fuels for engines. 대략 85% 정도의 석유가 엔진을 위해서 연료로 바뀝니다. We need more and more oil. Blank, we make millions of new cars every year.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매년 수백만의 새 차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Around 2000 years ago, people made pipes from bamboo and used them to find natural gas. 대략 2000년 전에는요, 사람들은 대나무로 파이프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천연가스를 찾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We still get natural gas through pipes. 우리는 여전히 파이프를 통해서 천연가스를 얻지만, but from places far away. 하지만 멀리 떨어진 장소들로부터 얻어요. A gas pipe under the sea can be about 1200 kilometers long. 바닷속에 있는 가스관은요, 대략 1200km의 길이일 수 있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내용 위에 조금만 더 체크해보기 위해서 체크 파트로 넘어가서 문제도 한번 같이 풀고 답 같이 매겨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체크업 1번입니다. 이 글은 뭐에 대해 설명하는 내용인가요? 1번, 화석연료를 절약하는 방법. 절약하는 방법 알려줬나요? 안 알려줬어요. 두 번째, 새로운 화석연료의 발견. 새롭게 발견된 화석연료?
없었습니다. 세 번째, 화석연료와 관련된 흥미로운 숫자들.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숫자들을 보여주면서 화석연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글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볼까요? 글의 내용과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해볼게요. 첫 번째, 인간은 4억 년 전부터 석탄을 사용했다. 맞나요? 우리 4억 년이라는 표현 있기는 했었어요. 하지만 석탄을 사용했던 건 언제요? 2000년 전부터 석탄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정답으로는 X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석유는 대부분 엔진을 위한 연료로 사용된다. 맞습니다. 약 85% 정도가 엔진을 위한 연료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고요. 세 번째, 천연가스를 얻기 위해 파이프를 사용한다. 과거에도 지금도 파이프를 여전히 사용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같이 볼까요? 글을 통해 알 수 없는 내용. 첫 번째입니다. 화석연료의 종류. 우리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천연가스와 석탄, 석유 이렇게 세 가지 살펴볼 수 있었어요. 종류 알 수 있었고요. 냉장고의 무게. 냉장고의 무게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나요? 아니요. 냉장고가 1년에 사용하는 석탄의 무게를 알 수 있지 냉장고의 무게는 알 수 없었네요. 네 번째 같이 보겠습니다. A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요. 첫 번째, but. 하지만 두 번째, if. 만약 뭐뭐라면. 세 번째, because.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에. 네 번째, so. 그래서. 자, 이 표현들 중에 A에 잘 어울리는 표현 같이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A로 돌아가 볼게요. 자, A 이 문장인데요. 앞에부터 읽어볼게요. We need more and more oil. 우린 점점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해요. Blank, we make millions of new cars every year. 우리는 수백만 개의 새 차들을 매년 만들고 있거든요. 자, 뒤에 뭐가 나왔어요? 이유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점점 더 많은 석유가 필요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뭐뭐이기 때문이에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because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정답으로는 because라는 표현이 정답이 되겠죠? 다섯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만한 숫자를 골라 쓰는 건데요. 여러 가지 숫자가 나왔죠? 쌤이랑 같이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Human started. 인간들은 시작했어요. Using coal. 석탄을 쓰기 시작했는데요. 언제 시작했어요? Years ago. 전이긴 전인데 몇 년 전부터 시작하겠죠? 2000년 전부터 석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 about, 약, 대략, blank percent, 몇 퍼센트인데요? of the oil, 석유의 몇 퍼센트 정도가 is turned into, 바뀐다고 합니다. 뭐로요? fuels, 연료로 바뀐다고 합니다. for engines, 이제 엔진, 동력을 위해서요. 아까 대략 몇 퍼센트라고 그랬죠? 본문 속에서 85%라는 표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85를 적어주셔야 되고요. C, a gas pipe under the sea. 바닷속에 있는 가스 파이프는요, can be, 일 수 있어요. About blank kilometer long. 대략 1200km의 길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답은 1200을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선생님과 빌드 파트도 마저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빌드업 파트는요, 우리 세 가지, 본문 속에서 봤던 세 가지의 화석연료들의 특징을 완성시켜주면 되는데요. 첫 번째부터 같이 채워볼게요. 첫 번째, coal, 석탄 나왔네요. 석탄의 특징 첫 번째, blank 40% of the world's electricity. 40%의 세계의 전기가 comes from coal, 석탄으로부터 옵니다. 오긴 오는데 정확히 40%였나요? 아니었습니다. 약 대략 40% 정도의 전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략이라는 표현으로 about이라는 표현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 oil, 석유의 특징 정리해 볼게요. Most oil, 대부분의 석유는요, is turned into fuels, 연료로 바뀌어요. For blank, 뭘 하기 위해서요? 아까 엔진, 동력을 위해서 바뀐다 그랬어요. 우리 engine이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engines라고 넣어줘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우리 세 번째 화석연료, 어떤 연료였죠? Natural gas였습니다. 자, 천연가스에 대한 특징 첫 번째, We get it through pipes. 우리는 그것을 파이프, 관을 통해서 얻어요. Long ago, 오래전에요. People made pipes. 사람들은 관을 만들었어요. From blank, 무엇으로부터, 뭘 가지고 만들었죠? Bamboo, 대나무를 가지고 만들었잖아요. 그죠? Bamboo라는 표현 들어가야겠죠? 그럼 선생님과 서브 파트도 한번 같이 마저 정리해 볼게요.
빈칸에 있는 단어 보기에서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there are, 뭐가 있다라는 표현 나왔네요. 뭐가 있대요? blank numbers. 뭐뭐뭐뭐한 숫자들이 있대요. about coal, oil and natural gas. 석탄, 석유, 그리고 천연가스에 관해서 어떤 게 있다고요? 흥미로운 숫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죠? 흥미로운이라는 표현, 우리 아까 배운 표현으로 완성시켜줘야겠네요. First, 첫 번째로요. We use coal. 우리는 석탄을 사용해요. To get, 뭘 하기 위해서요? blank를 얻기 위해서요. 석탄을 뭘 하기 위해 사용하죠? 전기를 얻기 위해서 석탄을 사용한다고 했었습니다. 전기라는 표현이요. 우리 electricity라는 표현 넣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a refrigerator uses 그리고 냉장고는요 사용합니다. 300 kg of coal, 300kg의 석탄을 사용해요. For a year, 1년에요. Next, 그 다음에 about 85% of oil 그리고 85%의 석유가요 becomes blank for engine. 엔진을 위해서 무엇이 된다 그랬죠? 연료가 되어준다 그랬습니다. 우리 연료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fuels라는 표현 넣어주셔야겠죠? Lastly, 마지막으로 we get natural gas. 우린 천연가스를 얻어요. Blank pipes. 관을 통해서 얻는다 그랬죠? 우리 뭐뭐를 통하여라는 표현 오늘 배웠던 through라는 표현이 있었죠? A gas pipe can be about 1200 km long. 가스파이프는 약 1200m의 길이일 수 있습니다. 되었나요? 그럼 선생님과 룩업 파트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첫 번째 그림입니다. 지금 그림 속에 야채들과 많은 음식들이 담긴 냉장고가 그림 속에 있네요. 냉장고라는 표현을 오늘 배웠던 refrigerator이라는 표현이 있었죠? 두 번째입니다. 자동차 속에 지금 무엇이 보이나요? 그림 속에서 엔진이 확대되어 보이고 있어요. 자, 우리 엔진이라는 표현 아까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세 번째, 관, 파이프가 그림 속에 있네요. 우리 파이프라는 표현 쉽게 고를 수 있겠죠? B 파트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볼게요. 우리말 뜻 찾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예요. deep. 우리 deep 하면 어떤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깊은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어요. far away. 우리 far away 하면요. 멀리 떨어진이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습니다. million. million은요. 백만회란 뜻을 가진 표현이었죠. work. 우리 work는 기계랑 함께 쓰면 작동하다라는 뜻을 가진 표현이라고 했었어요. C 파트도 같이 볼까요? 첫 번째, 그 작가는 아이들을 위한 여러 가지 흥미로운 책을 썼다. The writer. writer은 작가란 뜻을 가진 표현이죠. wrote. wrote는 write의 과거예요. 썼다란 뜻입니다. 그 작가는 썼어요. many blank books. 많은 blank한 책들을요. for children. 아이들을 위해서요. 어떤 표현 빠졌죠? 여러 가지 흥미로운 책들을 썼다. 흥미로운이라는 표현 빠졌네요. 흥미로운이라는 표현 영어로 바꿔서 보기에 있는 interesting이라는 표현 넣어주셔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차의 엔진에 어떤 이상이 있다. Something is wrong. 뭔가가 wrong. 잘못됐어요. With the car blank. 어디예요? 자동차. 엔진에 뭔가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우리 엔진이라는 표현 빠졌네요. engine이라고 채워주시면 되겠죠? 그죠? 세 번째, 나는 신선한 공기가 좀 필요하다. I blank. 나는 blank해. Some fresh air. Fresh는 신선한이라는 뜻이죠. 신선한 air, 공기가 뭐 한다고요? 필요하다고 합니다. 필요하다라는 표현 빠졌습니다. 필요하다 영어로 바꾸면 빈칸에 need라는 표현 완성시켜 주실 수 있겠죠? 오늘 공부하실 지문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복습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이랑 다음 강의 때또 같이 공부해 볼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